파3 5번 홀에서 아 이마저도 떨어지는 네. 황정민 선수입니다. 오늘 자신의 후반 홀인 3번 홀과 5번 홀에서 버디 이후에 6번 홀에서 지금 두 홀 연속 버디에 시도하는 황정민인데요. 이 버디 퍼트도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9언 더파 선두 자리를 줄곧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만 보기 없이 8타를 줄이고 있는 황정민 선수. 7, 8, 9번 홀, 3개 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피니치는 중앙 오른편. 아, 좋은데요. 네. 또 한 차례의 버디 기회. 만약 성공하면 세 홀 연속 버디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선두의 황정민 선수가 두 자릿수 언더파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 네. 이번에도 들어가요. 세 홀 연속 버디. 아 오늘 현재 9타를 줄이고 있어요. 지난해 김수지 선수가 우승할 때 1라운드에서 9타를 줄였었는데요. 오늘만 9타를 줄이고 있는 황정민 선수의 파5 9번 홀 상황인데요. 네, 티샷, 세컨샷 모두 페어웨이 잘 지켰고요. 남거리는 80m. 오늘 9번 홀 피니치는 뒤편이기 때문에 체감되는 전장은 더욱 길게 느껴지겠죠. 마지막 홀에서 한 타를 더 줄이게 되면은 코스 레코드 타이가 됩니다. 네, 좋아요. 일단 버디 기회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홀에 황정민 오늘만 9타를 줄이고 있고요. 이 버디퍼 성공하면은 코스 레코드와 함께 2라운드를 또 현재 순위 선두로 마칠 수 있습니다. 오, 들어갑니다. 황정민. 아 정말 멋진 대단한 라운드가 나왔습니다. 62타 10언더파로 코스 레코드 타이 기록을 세우면서 지금 현재 3타 차 단독 선두